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지역 이천을 대표하는 도자기 축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꽃이죠. 이번에는요, 도자기와 꽃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에서 열렸다고 해요. 어떠한 축제 현장인지 지금 저 함께 가보시죠. 해마다 이맘때면 이천 지역의 대표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도자 예술마을 예스파크에서 꽃축제와 함께 개최됩니다. 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기존에는 이 도자기 축제를 설범공원에서 열었다면 이번부터는 이렇게 예스파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요. 관람객들의 눈을 휘둥그레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저도 지금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얼른 가보시죠.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이천 도자기 축제는 기존 설봉공원이 아닌 예스파크에서 꽃과 함께 열리는데요. 80여 개의 공방이 참여한 대형 도자 마켓과 다양한 도예 체험 부스, 워크숍, 꽃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가 좀 특별하게 이곳 예스파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좀 다른가요? 많이 틀리네요. 왜 전시관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구경하기도 좋고 또 꽃 전시장도 같이 하니까 봄철에 딱 맞는 전시장 같고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스파크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외부 도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도예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오늘 세우도 안 하고 왔는데 잠깐만 봤는데도 정말 도자기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아,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일단은 좀 구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천시는 천년 도자 미술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청자부터 분청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자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가 지금 계속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도예가로서 이 도자기 축제는 좀 어떠신가요? 그 해마다 이제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관람객들한테 반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축제 때 반응을 보고 좀 고칠 것은 고쳐서 이제 1년 동안 또 작업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도자기 축제는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뿐 아니라 도예 작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곳, 바로 외국 작가들이 참여해 작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작가님들도 지금 보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분들은 저 자기 나라 현지에서 했던 작업을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우리 전통 도자기의 뭐 기법 같은 걸 잘 몰라서 여기 와서 보고 가서 알고 그러듯이 이제 외국 작가들도 자기네 만드는 기법들을 여기 와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든 작품들을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 여기서 소송을 해서 구워가지고 또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요. 외국 작가들의 작업 과정뿐 아니라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자기의 모습에 눈길을 뗄 수가 없는데요. 도자기에 매료되었다면 이제 꽃 구경을 할 차례인데요. 알록달록 향기로운 꽃과 함께 있자니 기분이 절로 즐거워집니다. 다양한 꽃이 축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천 지역에서 자라는 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곳 축제에서는 또 꽃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꽃을 만나볼 수 있나요? 종류는 뭐 다양하게 지금 난 종류, 그다음에 일반 관엽 식물, 초화류, 그다음에 다육 식물, 선인장, 그다음에 분재류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종류는 다양하게 한 몇천 종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 향기에 황홀해지는데요. 축제에 꽃이 어우러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꽃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쉼없이 이어지는데요.
아니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지금 여기 볼에도 꽃을 그려놓고 굉장히 신나 있는데요. 어때요? 네. 이 축제 와보니까? 뭔가 봄이 이렇게 꽃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니까 봄이 왔다는 실감이 이제서야 드는 것 같아요. 축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다양한 체험이죠.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하다는 스킨디아모스 씹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공기 정화 이끼 식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아, 이 나만을 위한 이 화분이 완성이 됐잖아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예쁘네요.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식물이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도자기 축제 오게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게 돼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도자기 축제에 도자기 체험이 빠질 수 없겠죠. 물레 체험까지 하며 도자기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곳곳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데요. 꽃축제와 함께 열려서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도자기 축제는 매년 왔었는데 도자기랑 뭐 꽃축제를 따로 가지 않아도 여기 한 번에 오면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천 도자기 축제가 꽃축제와 함께하며 더욱 다양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 도자기 꽃축제는 오는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축제장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